오늘 저의 정원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마당이 있는 집에 초록색 잔디를 심고 꽃도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의 로망,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는 향기로운 꽃,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꽃이 가득한 저의 정원에서 편안하게 감상해 보세요.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풍성한 꽃을 키운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식물들을 키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꽃을 키우고 가꾸는 일은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것 같아서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산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잠깐 자투리 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절마다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꽃이 귀한 여름에는 이렇게 풍성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커다란 수국이 있답니다. 수국이 개화할 무렵에는 이렇게 이쁜 그린색으로 피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국이 필 무렵에는 잡초들이 무성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에서야 잡초를 정리해 주었는데요. 그래도 꽃들은 건강하고 이쁘게 피어주어서 너무 기특해 보이고 너무 이쁘게 보이기도 하네요. 이 수국들은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꽃인데요. 벌써 이렇게 훌쩍 자라서 명품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국은 빠르게 자라는 나무이고요. 커다란 꽃을 보여주는 꽃나무입니다. 그런데요, 가지가 어찌나 여린지요. 살짝만 건드려도 뚝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몇 년 동안 키워서 이렇게 부러지면 너무 속상하겠죠. 저는 나무가 어릴 때 지지대를 해주면서 키워주었는데요. 나무도 커지고 꽃송이 숫자도 많아졌기 때문에 지지대 보강 작업을 해줬어야 하는데요. 방심한 사이에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꽃 좀 잠깐 보실까요? 이 꽃은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목수국인데요. 정원의 나무와 같은 품종입니다. 꽃이 너무 작고 귀엽죠?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는 작은 꽃을 보기 위해서 전장을 다른 방식으로 해주면서 키워주었습니다. 목수국은 이렇게 꽃잎 한 장 한 장이 겹겹이 쌓여서 커다란 꽃봉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색감이 계속 변해가는데요. 꽃이 그린색에서 이렇게 뽀얀 색감으로 바뀌고요. 가을에는 핑크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해가는데요. 겨울 내내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을 감상하고요. 이른 봄에 다시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전장을 해줍니다. 커다란 꽃이 이렇게 풍성한 나무의 전정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이 나무는 한 그루에서 꽃송이를 많이 보기 위해서 다관형으로 키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를 키우면서 전정을 해주었는데요. 꽃을 피우는 키높이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개수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제가 키운 방법은 땅에서 80cm 높이에서 전정을 한번 했고요. 커다란 꽃을 감상하고 전정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루에서 6개의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많은 꽃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모두 제거해 주어야 커다랗고 풍성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꽃송이를 보시려면 이렇게 굵은 가지만 남겨두고 잔 가지는 모두 제거해 주면서 키워주고요. 꽃을 감상한 후에 꽃송이를 잘라주면 또 여러 개의 줄기가 만들어집니다. 수국은 줄기 한 개에서 꽃 한 송이가 만들어지니까요. 가지 한 개가 꽃 한 송이가 된답니다. 수국은 성장력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수국은 쭉 보신 것처럼 꽃송이도 크게 키우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영양 공급도 규칙적으로 꼭 해주어야 커다란 꽃도 키워주면서 나무도 건강하게 버텨줍니다. 수국에게 주는 양분은 복합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1차는 4월에 했고요. 2차는 5월, 3차는 6월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합니다. 10이 해주는 양은 나무 크기마다 다르게 해주고요. 나무 주변에 흩뿌려 줍니다. 수국은 햇볕의 양에 따라서 개화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수국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곳보다는 오전 햇볕이 잘 들어오고요. 오후에는 그늘이 지는 곳에서 키워야 꽃도 싱싱하게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요. 나무의 성장세도 더 좋답니다.
그래서 꽃나무는 심는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이 꽃 좀 한번 보실까요? 너무 이쁘죠? 정원에 꽃이 피는 시기에 색감이 잘 맞으면 훨씬 더 이쁘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꽃은 백일홍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의 색이 이렇게 다르게 피어지고요. 색감이 화려해서 뽀얀 수국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꽃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똑바로 세워주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대로 놓아두면 자세를 교정할 수가 없어서 평생 삐딱이로 자란답니다. 이제부터는 튼튼한 지지대를 이용해서 수국꽃이 더 이쁘게 보일 수 있게 자세 교정 작업을 해줄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 정원에서 편안히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